Trying to hold my feeling, I don't know what's right. I'll find the best way I think that I might. I know you made it in the nick of time. I'm calling on you. I think we're made of something.한스코드 온다. 욕심은 있죠. 욕심이 있는데 뭐 굳이 제가 막 주세요 막 이렇게 하진 않죠. 탄속으로 따지면 AK보다 M16이 훨씬 더 맞추기 쉽죠. 근데 뭐 결국엔 스카나 M4 나오면 스카나 M4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. 역시 키보드 바꾸니까 여러분 키보드 한번 바꿨는데 이렇게 슈퍼 점프가 잘 됩니다. 이게 다 장비 탓이었어. 진짜 리얼 장비는 탓이 없다고 하지만 장비가 탓이 있어요. M4는 잘 안 좋아요. M4는 안 좋은 게 뭐냐면 왜 안 좋냐면 상위 랭커들이 왜 잘 안 쓰냐면 반동 제어는 상위 랭커들은 솔직히 스카나 M4나 스카나 M4나 별 차이 없게 하는데 개 놀랐네.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화면 흔들리게 사람 적을 맞췄을 때 적 화면이 흔들리게 하는 그 범위가 너무 그 크기가 너무 적어가지고 아까 오토바이 타고 온 거 보면 얘 두 명만 있는 건가? 그런 거 같은데. 혹시 먹을 게 없냐? 얘들도 간단하게 파밍하고 그냥 쫓아온 것 같은데? 아까 오토바이 타는 애들도 아니네? 한 명 또 어딨냐? 왜 한 명씩 오니? 올라오겠지 뭐 기다리면. 아 트위치 업데이트하고 좀 바뀌었죠? 그 UI가 타밍 빠르게 하는 팁이요? 없어요? 그런 거 그런 게 있어? 없어요? 그런 거 진통제 드링크 먹는 키는 따로 있는데 키가 좀 뒤에 있어가지고 키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. 저는 F123 으로 바꿔놨어요. 진통제 냅두자. 어? 왔나 본데 핵사님. 슛 좀 잘 되는 거 봐라. 저 3륜 오토바이 1륜이야. 3륜이네. 3명 타고 왔네.
한 명은 뛰어서 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세 명이 같이 스쿼드고 랜덤 스쿼드로 한 명 더 있어가지고 걔 혼자 버리고 온 거일 수도. 와 M16밖에 안 나와. 키보드가 좋으면 할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허세어 키보드를 사세요. 그럼 여러분 이제 슈퍼점프를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. 모두에게 평등한 허세어 키보드. 집에서 대기 타는 게 좋을까요?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? 제 생각에는 3층 집에서 대기 타는 거 하면, 여기 3층 집 있잖아요. 여기서 대기 타는 거 선택하면 자리는 나쁘지 않은데,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는 나쁘지 않은데 다음 자기장 걸렸을 때 자리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. 현재로서는 저기가 정말 좋은 자리인 건 확실해요. 그 다음 자리가 어떻게 잡힐지 모르니까 아직 제가 보기엔 안 좋게 자리 잡힐 것 같은데 여기. 근데 방어하기엔 좋아요. 한 스쿼드 방어하기엔 개꿀이야 여기. 굳이 이쪽으로 다른 파티가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. 방어하긴 좋은 자리인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안 와. 스카 좋죠? 이제는 저는 제 생각엔 스카가 제일 좋은 무기 같아요. 아, 엠프하고 취향 차이라고 했는데 취향 차이죠. 왜냐면 특화된 게 따로 있어요. M4는 반동 조절 면에서 특화돼 있고 스카는 이제 적과 맞서 싸우는데 최적화가 돼 있어요. 밸런스가 맞는 무기가 스카고 반동 제어 면에 특화돼 있는 거는 M4. 가야 되죠. 선택을 해야 돼요. 내가 총을 잘 못 맞춘다 그러면 M4 풀 파츠가 제일 좋고, 적은 어느 정도 맞추는데 저하고 항상 싸울 때 뭔가 부족하다 이러면은 스카를 껴야 돼. 저한테 스카하고 M4는 별로 차이 없어요. 제 플레이 방식 자체가 맞서 싸우는 플레이 스타일이 아니라서. 이제 멀리서 쪼는 스타일이라서 M4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. 어, 디스코드 계속 오네 핵사님. 이거 이판 끝나고 나서 빨리 해야겠다. 이게 또 파밍돼 있네. 루튼이 맞서 싸우기 전에 애초에
한스코드 3명 좀 더 좋은 자리 잡고 쏠까? 일단 풀도핑하고 쏘죠. 쟤들 다 갈아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나 양념 맞췄네 전부. 아니, 가지 말자. 가지는 말자. 술 일단 까러 갔다 괜히 뒤진다. 아, 저도 오네. 빨리 잡아야겠는데 앞에 스쿼드. 한 스쿼드 더 있어. 그건 자기장 안에서 뛰어나온 스쿼드고 금방 나랑 싸우던 스쿼드는 안 죽었어요. 씨. 저 집에 있어.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. 연막을 좀 많이 깔고 가야겠다 그냥. 아 잠깐만. 버킹. 오우. 아 개놀랬어. 처음 받아가지고. 한조리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배그 방송. 과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순간 ASMR에서 개놀린다. 앞에 한 스쿼드. 지금 맨 뒤에 있네. 먼저 자르자. 내 집에서 얘들 쐈어. 자기장 안에서 날 쐈는데? 쟤 달려야 돼. 저기도 달리고. 자리 그지 같네.
왼쪽으로 돌자. 그게 제일 안전하다. 바로 앞에 있거든요. 한 명, 두 명, 두 명밖에 안 보이는데. 아, 앞에 개 많다. 이거 한 스쿼드 같은데 얘들? 쟤 죽었고. 아, 설마 3대 1 아니지? 3대 1 같은데. 아, 자리 극혐. 원패물이 하나도 없어. 아, 이거 3대 1이다. 좆됐네. 연막옥으로 일단 끌고. 아, 이거 원패물이 하나. 아, 이거 졌다. 3대1이면 졌다. 못 이긴다. 절대 못 이겨. 이거 3대1 오케이 이겨. 여기 적 없고 저기 밖에 없는데 안 싸우고 있는 거 보면 백빵 3대1이야 아니네, 2대1대1이었네. 2대1이네. 아, 괜히 죽였다. 3대1인 줄 알고 죽였는 건데. 근데 위치 들켰네. 2대1이다. 아, 여기 능선 밑에 있는데. 다시 다시 물결 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준님. 저 나무 뒤에 있네. 한 놈 어디 있냐? 오케이. 이길 수 있겠다. 자리 좋다. 스크스. 와, 예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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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